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보스 MD2입니다. 메가 디스토션이에요. 짠. 오, 역시 디스토션 색깔은 주황색빛이 돌아야 보스의 디스토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와우. 네, 영롱합니다. 얘는 되게 오랜 세월 동안 좀 사랑받는 디스토션인데, 레인지가 되게 넓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게 버튼 있으면 여기 밑에 바텀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풍부한 바텀의 음역대를 선사해주는 그런, 노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네요. 390g. 네, 390g입니다. 자, 메가 디스토션. 그럼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다이템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요즘 이펙터가 많은데 이펙터 구입하시기 전에 네. 그 우리 송지아의 썬데이 기타물 꼭 보십시오. 예. 갑자기 PR. 네, 네. 아주 좋네요. 네. 자, 오늘 함께 할 이펙터는요. 메가 디스토션인데요. MD2입니다. MD1이 없대요. 네, 2부터 네, 나왔죠. 2부터 나왔죠. 이게 네. 이 이렇게 그 일본 사람들답게 네. 역사를 막 만들죠. 우리는 MD1은 안 내고 2부터 나와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항상 이제 리뷰를 하면서 네. 항상 그 모델 명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항상 찾아봐요. 그 역사와 네, 뭐 이런 그렇죠. 거 찾아보는데 거기에서 MD 그러니까 뭔가 뒤에 붙는 숫자의 네, 의미를 좀 우리가 추측을 해야 돼. 네, 맞아. 보스 그 회사 사장님한테 직접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추측을 하면 이제 보스 사장님도 모를 것 같은데 거기 무슨 부장님만 아실 뭐 영업 비밀 뭐 영업 네, 비밀인가 봐요. 네, 그래서 MD2에 관한 거에서 MD1은 왜 없냐라고 우리가 추측을 했을 때 이제 보스가 만들어지면서 시즌 2부터 다시 만들어지는 애들은 뭔가 이 2부터 붙인 거야. 아! 아, 이게 2001년에 새로 나왔거든요. 2000년대부터 나오는 거는 MD1 만들지 말까? 2부터 하자 이건가?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러다가 그거 아무도 모르죠. 2막 만들다가 예. 뭔가 아, 이거 너무 복잡해지니까 MD1 뭔가 1을 또 만들자 해서 거꾸로 1이 만들 나중에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 좀 그거 복잡한데 그 2차 세계대전 당시 비행기 이름도 복잡해갖고 키 102가 먼저 키 108이 먼저 나오고 102가 나중에 나와요. 아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게 이거, 이상하네요. 네. 89식 90식 100식 뭐 하여튼 이게 뭐가 많아요. 어. 네. 근데 그래도 일본 사람들 일본의 그 특유로 이제 생각을 하면 뭔가 되게 정형화는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들만의 그 약속이 있을 거란 네. 말이에요. 그 알아내기가 힘들죠, 아주.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규율로 돼. 아 어쨌든 네. 네. 어쨌든 2부터 나옵니다. 네. MD2 얘는 2001년에 나온 거고 네.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사랑받고 있는 네, 그런 네. 모델입니다. 네. 이제 20년이 넘었죠. 네. 그래서 그때 뭐 옛날 게 나온 게다기보다는 요즘에도 계속 이 모델이 나오고 나와요. 있는 네. 와중인데. 네. 예, 그래도 이제 이걸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썬데이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메가 디스토션 말 그대로 디스토션이 굉장히 메가급이에요. 뭐 SD도 있고 뭐 OD 시리즈도 있고 네. 한데 그 OD 시리즈가 굉장히 붐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메가 디스토션으로 좀 더 풍부한 양의 디스토션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은 다음에 출시를 한 그런 디스토션입니다. 말 그대로 메가라고 해서 이제 디스트의 노브가 있는데요. 예. 디스트 노브가 있는데요. 왜? 게인 부스트가 따로 있어요. 또 달렸구나. 그래서 따로 뭔가 게인 부스트 필요 없이 이 노브로도 충분히 게인의 양을 굉장히 증폭시키면서 연주를 할 수 있는 예, 그렇게 되어 있는 페달입니다. 예. 자, 레벨 넣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톤하고 버튼 이렇게 노브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톤은 위에 있는 작은 버튼이고요. 작은 노브고요. 밑에 버튼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튼의 풍부한 양을 좀 더 뭐 7번, 7현, 6현, 8현 그럴 때는 이런 애들의 이런 애들의 그 풍부한 버튼이 많잖아요. 그 네. 애들. 그걸 구현해내고자 버튼까지 이렇게 노브가 되어 있습니다. 핸드 앰프 연결해놨고요. 네. 이제 험버커로 일단 쳐보겠습니다. 네.
DS1 두 개 켜놓은 것 같은데. 네. 뭔가 부스팅, DS1 부스팅 시켜놓은 것 같은. 맞네요. 이게 근데 생각보다 뭔가 탕탕하게 단단하게 되어 있는 그 톤이긴 해요. 네. 그렇죠. 지금 레벨 거의 뭐 1시 정도, 네. 12시 1시 정도고요. 네. 지금 버튼하고 톤하고는 미들에 되어 있고요. 네. 조금씩 올려도 될 것 같은데. 네, 버튼. 지금 이제 톤을 조금 만져볼게요. 네. 오, 짱짱하네. 버텀을 올리니까 네. 진짜 버텀이 확 생기네요. 좋다. 와. 자, 디스티안과 개인 부스트를 함께 올리니까 좀 이제 소리가 그랬죠. 이제 여기에서 이 정도의 메탈, 진짜 이건 진짜 메탈이잖아요. 여기에서 그냥 얘가 워낙 레이지가 넓다 보니까 그냥 블루스 느낌의 좋다. 역시 빈티지. 네, 많이 빈티지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살짝 어필 들었는데 메탈 게인의 하이 게인 느낌과 그냥 디스트 드라이브 네. 효과의 그런 정도의 그 레인지까지도 다 커버가 되는 게 하나로. 그렇죠. 맞아요. 이게 되게 진짜 범용성을 노리고 만든 네, 그런 페달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톤하고 버튼을 조금 조작을 해볼까요? 톤은 좀 이렇게 날카롭게 좀 엣지를 주는 그 노브고 네네. 버텀이 좀 들어가야지 좀 음장감이 빡 있네요. 밑에 있는 웅거림 그 메탈의 특유의 팜뮤트의 느낌이 확 살아나네요. 네네. 자, 지금 사실 팬더 앰프에다가 스트라토캐스터로 한 거잖아요. 이 정도로 하면은 근데 메탈이었어요. 자, 우리 그러면은 마샬에다가 좀 옮긴다고 JCM 800으로 바꾸면 JCM 800 소리가 나네요. 자, 이제 여기다 디스토션 넣으면 모르겠습니다. 좀 찢어지는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네. 주다스 프리스트가 이거 쓰나 보다. 소리 똑같네. 네, 사운드 되게 좋네요. 지금 여기서 지금 직접적으로 캐비넷 사운드를 듣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사운드는 진짜 좋아요. 마이킹. 우리 기어 타임스의 그 최고 장점은 다이렉트로 들려드립니다. 어떤 뭐 이렇게 조작이 꾸밈 없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JCM800에다 그냥 푹 꽂고 치는 겁니다. 그냥. 소리 좋다 근데. 네네. 이거 한번 좀 만져볼게요.
제가 만질 수 있는 디스토션에 지금 가장 그냥 어떻게 좋다라고 네. 해서 지금 만진 거긴 좋았어요. 한데 좋네요. 이게 좀 펀치감도 있고 네. 더스틴도 있고요. 네. 싱글로 났을 때는 배음도 풍부하고 네. 네, 좋네요. 자, 키스를 아예 줄였을 때 네. 이거 개인 부스만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이거 디스토션 디스토만 났을 때는 네. 그냥 그 DS1이네요. 네. DS1 기반으로 뭘 네. 이렇게 착 붙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게임 부스트를 네. 좀 더 더해서 뭔가 디스트감을 조금 더 음정감을 좀 뭔가 주는 거죠, 막. 네, 음정감을 더 애드 시켜가지고 그, 네, 더해서 그 펀치감이 참 좋아요. 네네네. 듣기 좋고 그리고 이게 버튼 이게 네. 잘 쓰면 진짜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노브 자체가 뭔가 내 기타에는 없는 그냥 깡통 소리 같은 예. 것도 뭔가 좀 찰지게끔 예, 그 로우 소리를 좀 더 더하면서 좀 찰지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레벨의 양도 지금 충분히 양이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있는데도 굉장히 충분한, 예, 충분한 양이 있고요. 더 크게 키울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네. 이렇게 고급 앰프가 없어도 네. 메탈 사운드를 그대로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조금 좀 집에 있는 좀 네네. 거시기한 콤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 20-30만 원짜리 앰프에다 그렇죠. 넣어도 시원하게 쫙. 네.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만드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뭔가 뭐 그냥 모던하는거나 네. 빈티지 모던이나 아니면 뭐 블루스적인거나 네. 아니면은 좀 더 메탈스러운 뭔가 디스토션 양이 좀 더 많은 그런 음악들을 하시는 그 광범위한 음악을 좀 하는 그런 뭐 밴드들이나 기타리스트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다방면으로 사용할 네. 수 있는 그냥 진짜 하이게인의 양의 네, 양이 맞아. 엄청난 그런 이펙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가격대는요. 판매가가 16만 5천원인데 그 기분 좋은 가격으로 12만 5천원에. 12만 5천원? 비싼 건 아니네요. 네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고급. 뭐 고급지죠. 우리 너무 워낙 이제 좀 가성비 좋은 그런 애들을 좀 많이 봤는데요. 보스에서 12만 5천원이면 괜찮은 거예요. 네. 보스 요즘에 나온 거 와자 요즘은 아니지 아무튼 와자 시리즈가 또 따로 있잖아요. 네. 그거는 거의 뭐 20얼마 막 30얼마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컴팩트한 오리지널 보스 12만 5천원 가격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처음에 디스토션으로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초창기 네, 이제 그냥. 기타 키드들이 네. 네, 쓰기에 되게 조금 뭐 여러 가지 사운드를 네, 만들 수가 있으니까 네. 디스토션이랑 오버드라이브 서너 가지 산급을 하니까 네네네. 그만큼 레인지가 넓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아주 좋네요. 네, 한 줄평 주시죠. 한 줄평 저 바람 노브를 조금 바텀을 올리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Bottoms up 드리겠습니다. Bottoms up. Bottoms up. 예. 오케이. 드라이브 사운드 트래킹 트래킹. 트래킹 트래킹. 예. 이라고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뭉치기 박치기 뭐 예. 이런 느낌이죠. 네. 몇 대 몇? 8점. 8점. 네. 와우. 뭔가 조금 더 그 드라이브 감이 좀 더 예뻤으면 그러니까 빈티지에 너무 이렇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네. 약간의 모던함이 살짝만 묻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뭐 그런 느낌이 네. 좀 들었던 하지만 이 사운드 자체는
그 뭐 파워도 있고요. 아, 좋죠. 펀치감도 있고. 펀치감도 있고. 음장감 좋고. 네, 음장감도 굉장히 좋고. 레인지도 굉장히 풍부해서 네. 막 두루두루 쓰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이펙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메가 디스토션 MD2와 함께 봤고요. 다음 시간에 멋진 기호와 함께 할 건데 지금 MD2였잖아요. 네. 다음은 이제 1이에요. 예. 네, 근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네, 그것도 뭐 다음 일이에요. 시간에 네.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